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준비한 질문은 다 해결이 된것 같아요. 뭐 완전 100% 해소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그래도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줌으로 오지만 뵈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구체적으로 도움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제 일단 그 단톡방 내용도 그렇고요. 이런 데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법정 의무 교육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 좀 해결이 됐고, 어떻게 해서 프리랜서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아직도 막막한 건 맞지만 그래도 막막한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좋은 뜻으로 말한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맨 땅에 헤딩처럼 해야 되는 게 프리랜서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몰랐거든요. 아, 나만 지금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누구든 이렇게 다 직접 자기를 홍보하고 뭐좀 거절 당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라고 좀 확신이 딱 들어가지고 겁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좀 겁이 났었는데, 아 그래 뭐좀 해보자라고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네. 보면 좀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궁금하고 잘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궁금한 것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걱정도 많으셨던 것 걱정도 많죠. 같아요. 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걸어보지 않은 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프리랜서 강사 시작했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강의가 없었던 거, 3, 4개월 정도.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산에 가서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산에 강사가 이제 계약직이어가지고 2년 정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그전에 다른 회사에서 있다가 이제 2년 근무하고 나왔더니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온 거예요.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 나오고 나서 다른 회사로 갈까, 프리랜서로 갈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나는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독립적으로 난 뭔가 할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경험 말고 프리랜서를 선택했는데 사실 저란 사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딱 나왔지만 와 강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뭘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올 줄 알았지. 근데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주변에서 나 프리랜서 강사했어 그랬더니 한두 번 정도 연결해 준게 그게 시작이었지만 이게 인맥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 번은 연결해 줄수 있지만 그 다음은 내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 교육이 맞아야지 그 사람들이 또 섭외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맥으로는 전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고 진짜 많이 발로 뛰었고 그때 제가 했던 게어그 강사야라는 사이트 알아요? 강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강사야. 강사야라는 사이트에도 제가 이제 제안서를 넣었었고 뭐 이런 밴드나 뭐 카페나 이런 데다가도 섭외글이 올라오면 제가 정말 발빠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좀 허접한 제안서를 막 보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100개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보냈어요, 메일을. 근데 나름 저는 되게 열심히 100개나 보냈는데 어떻게 한 개나 되지?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 될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안서 자체가 너무 형편이 없었고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제안서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어디서 보고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커리큘럼 만들고 나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냈었는데 사실 그거는 매력적인 제안서는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갈고 닦고 계속 다듬어 가지고.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 같고 저는 그때 3개월 만에 저한테 이제 파트너 강사를 맺었던 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CS 강의를 주셨는데 그때 시간당 금액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으로 시작했었어요. 또 궁금한 거 이제 다 됐나요? 네, 궁금한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진짜요? 50분이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분들 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아무래도 평상시 이것저것 많이 검색해보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러신 전문가 것 얘기를 같아요. 직접적으로 1대1로 듣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또 정리해서 해주시니까 저도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사실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이렇게 뭐예요라고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제 경험에 의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사실 제가 얘기한 것도 다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그나마 조금 제가 몇년더 앞서 이 CS 강사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고. 네, 잘 알겠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어요.